30년이에요. 카멜리아 호텔 부지 첫 삽될 때 비서로 시작해서 사장이 된 지금까지 회장님 부부 수족으로 산지. 회장님 사모님 말이에요. 언제쯤이면 친딸을 잊고 날 친딸을 받아들이실까요?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? 회장님 부부의 딸이야. 그 딸이 갖게 될 호텔이야. 여보. 피곤한데 들어가 잡시다. 진짜 무슨 일 있니? 왜 계속 전화가 꺼져 있어? 어쨌든 칼레이커랑 안나레이커 카멜리아에 무사히 도착했어. 이죠? 가르쳐주려면 똑바로나 가르쳐주든가. 그딴 남자가 뭐가 좋다고? 버릴 거야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 나. 난 엄마 임신시켜놓고 나불나라 도망간 제임스인가 KJ인가 하는 그 남자. 몰라. 엄만 찾아보려 할지 모르지만 난 싫어. 내가 온 건 세화 때문이야.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1등하고 세화랑 결혼하려고 온 거야. 세상에 나한텐 엄마랑 세화 딱 둘 뿐이야. 딴 사람들은 필요 없어. 제임스, 안나 버린 거 아니야. 그나저나 얘는 지 약혼자 잘 만났는지 모르겠네. 계속 연락도 안 되고. 세화! 세화! 왜 그래 엄마? 무슨 일이야? 네 언니 어제 안 들어왔어. 밤새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밖에 있어도 3시간마다 지행자 따박따박 알리는 애였는데 설마 네 언니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지? 아니겠지? 어디서 밤새 술 퍼마시다가 퍼질러 자는 거 아니야? 네 언니가 너야? 세화가 너냐고? 엄마! 혹시나 싶어 팬이청 목소리로 변조해가지고 내가 방송국에 전화했는데 어제 네 언니 저녁 뉴스 아나운서 자리 떨어졌더라.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았다는데 이게 어디 가서 혹시 나쁜 맘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. 어? 병원 응급실 같은 데 전화해봤어? 해봤는데 없어. 없어. 그럼 혹시 엄마 납치 아니야? 언니가 유명인이고 엄마가 미용실 크게 한다니까 돈 뜯어내려고 언니 납치. 아니야 엄마 아니야. 만약에 세화한테 무슨 일 생겼으면 니들 둘 중에 하나라도 무슨 일 생기면 이 엄마 그 자리에서 죽어. 네가 어떻게 낳고 어떻게 내가 키운 자식들인데.
어, 세영이니? 나 봉현인데 혹시 세화 집에 있니? 아니, 없어. 안 그래도 우리 언니 어젯밤에 안 들어와서 지금 엄마 난리 났어. 방금도 거의 눈물바람으로 경찰서 간다고 나가셨어. 뭐? 세화가 어제 안 들어와? 어, 알았어. 세영아, 일단 끊자. 언니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 줄게. 설마 지 약혼자랑 외박? 아, 말도 안 돼. 어, 그래 세영아, 넌 혹시 집으로 연락 올지도 모르니까 꼼짝 말고 있고. 아니지, 잘못 신고했다간 괜히 우리 세화 동네방네 망신살 뻗칠지도 모르는데 어떡해. 아, 예, 반장님. 아, 예, 그때 놓쳤던 소매치기 일담 좀 안테나 했죠? 예, 그럼 권고했어요. 내려! 에이씨! 에이, 가만히 안 쓰, 자식이. 아, 예, 이놈의가 족치면은 그때 앉은 사장 잡아드리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. 예, 예. 어! 아! 야, 엄마! 니가 죽으려고 하면 오버 쓰는 거야, 진짜, 이게! 일로 와, 자식아!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어? 이봐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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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들도 감기약하고 술 같이 먹으면 쓰러져요. 근데 뭐 생각보다 멀쩡하네요. 아, 헬스를 너무 열심히 해서인가? 주방에 해장국 부탁했는데